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부기는 태양, 고위력 프레임, 로켓 발사기인 고메포요, 고메포요의 PVP, PVE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무기 같은 거는 강철 깃발 드랍 무기이기 때문에 20 시즌인 현재 시즌에서는 이제 드랍 테이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시즌이 지나면서 드랍 테이블이 바뀌어서 이게 그 드랍 테이블에 빠지게 되면은 유산 집중을 얻을 수 있으나 유산 집중은 아무래도 재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파밍할 수 있을 때 파밍하셔야 하는 게 맞아요. 자, 이 로켓 발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위력 프레임 로켓 발사기로서 PVE에서는 약간 특성이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쓸만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특색이 있는 것 또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번 PVE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게 좋을 것 같나요? 딱 봤을 때. 이게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딱, 딱 좋게 있는 게 하나 보이죠. 야전 준비. 야전 준비는 PVE에서 매우 좋은 특성입니다. 게다가 폭파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재장전을 한번 덜하게 할수 있죠? 워로우기의 스타파이어 프로토콜이랑 약간 잘 맞을 겁니다. 나중에 뭐 스타파이어 프로토콜이 이제 너프를 먹지만, 그래도 이게 나쁘지 않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충격 증폭기도 마찬가지로 괜찮고, 야심찬 암살가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폭파 전문가하고 그냥 워럭 아닌 다른 클래스가 하기에는 야심차 암살가나 폭파 전문가나 비슷비슷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두 발까지 이제 장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좋은 거는 야전 준비, 아니면 충격 증폭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 추적 모듈, 맞추기 힘들다면 추적 모듈이 있는 게 좋지만, 굳이 이걸 달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야전 준비를 제일 많이 추천할 수 있을 겁니다. PVE에서. 그리고, 로켓 하면 보스 딜이야. 보스 딜이고, 이제 정예를 빨리 컷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치명적 무기를 기본적으로 달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PVE에서는 야전 준비에 치명적 무기를 통하여 이제 보스 딜을 조금 추가하시는 방법을 제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잡졸 처리를 한다면 로켓은 잡졸 처리를 로켓 발사 그냥 쏘면 거기 있는 애들 다 죽는데 굳이 이거를 따로 특성을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게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좀더 이제 광범위화가 터트리려면 연쇄 반응이나 이제 백열 쪽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잡졸잡이용으로는 야심찬 암살가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요거 야심찬 암살가의 연쇄 반응 백열 정도를 조합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그건 그거고, 그 다음에 앞쪽을 보면은 뭐 다른 건 솔직히 필요 없어. 충격 케이스 하나 달아주시고, 여기는. 그 다음에 강성 발사를 달아주십시오. 왜냐면은, 고위력 프레임은 폭발 반경이 높고, 발사 속도죠. 발사 속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쇄까지는 아니어도, 그나마 이제 투사체 속도를 높여주고 싶으니까 요거를 하는 거고, 요거는 직접적인 데미지 증가를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직접 타격 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강성 발사에 충격 케이스, 그 다음에 야전 준비에 치명적 무기, 그 다음에 걸작은 뭐 발사 속도 해도 되고 재장전 해도 됩니다. 재장전은 뭐 야전 준비가 커버해 주기 때문에 그다지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조합하시면 되고, 잡졸 처리용이라면 야암에 연쇄 반응 아니면 백열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PVE 쪽은. 그러니까 PVP 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VP 쪽은 나쁘지는 않은데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얘기를 해드릴 텐데, 투사체 속도를 많이 올리는 게 좋고, 폭발 반경은 이것도 높은 게 좋아요. 그래야지 적을 빨리 처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간단하게 해봤을 때, 자, 이렇게 하면은 투사체 속도가 엄청 오르죠. 그죠? 폭발 반경 마이너스 오지만, 그죠? 그리고 뭐야? 여기 막 투사체 속도 같이 올려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투사체 속도 10의 조작성 오르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요거를 해도 되지만 강성 발사를 해도 되지만 그냥 뭐 빠른 발사를 해도 상관은
굳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고속탄약으로 투사체 속도를 빨리 올려주고, 만약에 그 뭐야, 폭발 반경이 좀 줄어들어도 이거 안정성이 높아지지만, 안정성은 솔직히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고속탄약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충격 증폭기. 충격 증폭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유탄 발사기 때도 얘기했지만은, 투사체 속도가 높을수록 좀 더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 증폭기를 가는 게 좋아. 그리고 여기에서는 걸작은 뭐 투사체 속도를 더 올려줘도 좋고, 폭발 반경을 100을 만들어줘도 좋고, 그건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마지막 게 좀 애매한 경우에요. 이거는 뭘 이렇게 추천해 줄 만한 게 별로 없어. 로켓 발사기는 여러 발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막 이런 지속되는 인상 이딴 거 말고 그나마 집속폭탄이 좀 괜찮을 겁니다. 집속폭탄. 옆으로 이제 클러스터 봄이 빠바방빵 나가는데 그거에서 은근히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만약에 좀 더 확실하게 옆을 쓸고 싶다면, 왜냐면 로켓 발사기가 폭발 반경이 넓어도 약간 이제 덜 맞는 애들 있을 거 아니야. 연쇄 반응이 그거를 마무리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연쇄 반응, 집속폭탄, 백열 뭐 이런 식으로 세 개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연쇄 반응 쪽이 훨씬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걸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는 저게 안 되니까 여기는 전설, 이거 숙련 이런 건 안 되고, 여기는 딱히 없네. 그치? 여기 뭐 찍어줄 게 없어. 그게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는 이제 요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백열, 집속폭탄, 연쇄반응, 마지막 열만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좀 애매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요것에 대한 추천 특성도 여기까지 할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이게 PVP에서는 모르겠어. PVE든 PVP든 약간 조금씩 모자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모자란다는 느낌 받아요. 이게 치명적 무기지만 고위력 프레임의 치명적 무기는 나쁘진 않아. 아무래도 그게 더 크잖아요, 여러분. 그 뭐야, 구슬 먹어서 데미지 증가하는 거, 폭발적인 비,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솔직히 좀 덜하지만, 뭐 이걸 쓰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아무튼 어쨌든 얻으시면 한번 써보시고 판단을 하시고요. 자, 이 무기는 여기까지 하겠고, 다른 무기 알고 싶으시면 댓글에 해당 무기 이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